말을 했다 말았다. 제정신이야 이거. 에이, 근데 지금 아직 1, 1년이 안 돼서 그래. 야, 그러니까 그래요? 어쨌든 이제 좀 지나봐요. 우리 좀... 1년 만에 여기 한 번씩 나옵시다. 아니 근데 진짜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시다. 지혜로워. 아니 근데 옷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그럼 눈치 안 보이세요? 그럴 때는 옷 살 때는?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옷도 이제 귀찮더라고. 이제 귀찮아요. 아, 결혼하시니까? 네, 결혼을 하니까.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 옷도 사주고 나도 적당량 사고. 예를 들어서 나만 그 적당량이라는 게 얼마나 돼? 적당량은 한 달에 진짜 적당량인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한 내가 한 200피스 정도 산 것 같아요. 내 거는 200피스 정도. 적당량으로 줄인 게? 네. 와이프는 한 50피스 정도. 저는 평생 와! 한 200피스. 그래도 전 평생, 지금까지 제가 배우 생활 한 19년 하면서. 근데 왜 이렇게. 전 그런 적이 없어요. 옷이 많아 보이지가 않지. 많이 샀다는 게 많아 보이지가 않아. 좋아하는 건 위주로 이렇게. 이렇게 되니까. 제가 아까. 제가 그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요. 이해를 안 하셔야 됩니다. 어차피 이해도 못 하서라는 이해 안 되시면. 처음으로 지금 아내 되신 분들한테 문자를 한번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난 뭐 기분도 좀 울적한데 2박 3일 동안 혼자 여행 좀 다녀오겠다. 혼자? 한번 그냥 정말 문자 2박 3일 동안 혼자서 여행 좀 가면 안 돼? 이렇게? 예, 그렇죠. 나 머리도 씻길 겸. 머리도 씻길 겸 이렇게 표현하면 되지. 난 지금 돈 벌고 있어가지고 못 받을 텐데. 그러니까. 3일로 여행 좀 다녀올게. 이한희 씨, 예. 뭐 그 정도면 안경을 하나 쓰세요. 이러면서 문자를. 아, 심하다. 요한이신가? 참. 저거 이제 난처하게 하는. 받는 사람이 이제 오타를 많이 보죠. 여행 좀 다녀올게. 네. 먼저 어디 좀 다녀올게. 진짜 부인들한테 문자 안 보내나 봐. 야, 진짜 오래 걸리네요. 아니, 짭짤한 문자인데. 대신 찍어드리고 싶어요. 이게 길어요. 이게, 이거 보내다가 아, 있잖아. 이거 보내는데. 제일 화날 때 우리 언제인지 알아요? 언제요? 전화 올 때. 아. 조금 소리가 나요. 아니, 이제 보내는 소리. 뭐야, 이거 또? 전화 왔어. 진짜 여깄네. 보내고 있네. 녹화하니까 좀 이따 전화하세요. 저기, 이봉호 씨 평소에 박미선 씨한테 문자 가끔 보내요? 자주 하세요? 오늘 늦어? 그럼 응 이렇게 보내니까 간단하게 보내요. 항상 응만 치시다가 근데 이 사람은 오! 오! 맞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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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갑자기 신혼이라 야 뭐래 뭐래? 뭐래요? 궁금하다 진짜 저 뭐라고 나 이사삼님 머리도 식힐 건 갔다 오면 어때? 했더니 어디? 그리고 물음표 세 개 그래 그럼 와 믿는구나 믿어 유창호 씨만 저는 왜냐면 신혼이니까 제일 요 전에 한 달 전쯤인가 혼자 어디 좀 갔다 오고 싶어가지고 저 또 이제 동생들이 있는 지방에 갔다 올게 그랬더니 1박 2일 갔다 온다 그랬는데 와이프는 저한테 3박 4일 갔다 오라고 굳이 뭐하러 그러냐 그러더라고 그... 왔어 또 오늘 아 죄송합니다 왔습니다 예. 도박하는 거야 자 연분이와 통통이도 준비하고 있을게요 집에서 출발해요 아. 사랑해요 아. 혼자는 못 보내신다고 애교 섞이게 연분이와 통통이 최근에 우리 와이프가 정말 애교가 넘쳐요. 겪어올 정도로 지나친 애교를 갖고 있어. 내가 정말 좀 조절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. 그래서 이 연분이는 뭐냐면요. 그 와이프가 나한테 천생연분이라고. 아, 연분이? 천생이고? 네, 나한테는 천생아, 그래요.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연분아, 이렇게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. 나 못하고 있잖아요. 연분이는 바로 그 연분이에요. 그러면 애기는 애기가 통통이고. 통통이고. 네. 애기는 이제 투명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그러니까 1년이 안 됐으니까 그렇죠. 네. 좀 지나봐요. 저는 1박 2일 갔다 올게 했더니 3박 4일 갔다 오라고 했거든요. 근데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연장이 되는 거 끝내 3박 4일이 됐지만 그래서 그냥 애교 있는 거짓말을 쳤어요. 비행기가 결항이네. 못 갈 것 같아. 또 다음 날도 비행기가 망가졌어. 못 갈 것 같아. 그랬는데 이 사람은 심각하게 생각한 거야. 근데 문제는 뭐냐. 아버님이 기장 출신이에요. 그러니까 와이프가 그
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다 알아본 거예요. 피디님 왔더니 막 울고 있더라고요. 거짓말이야. 왜 거짓말을 치지? 그래. 왔다, 왔다, 왔다. 왔다. 야, 왔다. 어, 왔어요, 왔어요. 제발 좀 진정해 좀. 예민하죠. 뭐래요? 혼자 얘기. 와이프 애엄마 통계 아니라 아들 내면도 왔네. 아빠 게임해도 돼? 여기도 허락받고 게임 허락받고 하니까 우리는 게임도 게임 당연하지 컴퓨터 해도 돼 이런 것도 허락받고 하니까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애들이 전화해서 우리 애들도 3편 특집 이분아 왔어 어 잠깐 진짜 좋은 프로는 못하겠네 이래 유학사님 혼자 여행 가도 돼? 했더니 뭐라고 하죠 혼자? 어디로 가는데? 한 한 달 갔다 오면 안 돼? 아 진짜 시원하다 시원하지 라디오도 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뭐 얘기할 수 있다는 그렇죠. 게.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. 왔어요? 왔어? 이재룡 씨 왔어요? 네, 이재룡 씨 왔어요. 뭐라고 왔어요? 왔어요? 아니, 그. 2박 3일 혼자 여행 가면 어때? 아니, 그게 아니라. 뭐라고 왔어요? 시킬 머리가 뭐가 더 있어? 더 이상 시키면 큰일 나. 머리 좀 시키게 2박 3일 다녔는데 시킬 머리가 뭐가 더 있는 거야 지금은 싸늘하다 이거 더 이상 싸늘하다 얼음 된다 이거죠 큰일 난다 큰일 난대 야 유호정 씨가 의외네요 각서만 한 장 더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상우 씨 특종 이창훈 결혼 전 여자 킬러 의혹 어머 그래. 그게 좀 있었던 것 같아. 그래, 스포츠 신문에 여러 번 났어. 스캔데이지 몇 번 나왔죠. 안았죠. 이제 밝혀라. 잊어버릴만 하면 나고 잊어버릴만 하면 나고. 근데 고소영 씨랑도 스캔들 한번 나오고 그랬죠. 저 요건 내가 해줄 테니까. 갑자기 땀 흘리시기 시작해. 엄청 많이 났었는데. 이승철 씨가 이제 친구잖아요. 이 친구가 이제 CD가 새로 이제 음반이 나올 때마다 또 친구니까 같이 나가서 이제 서로 좋은 일 좀 도와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야, 창훈아, 요번에 뭐 음반 나왔는데 같이 나가줄래 해서 그때 남희석 씨가 사회 봤었고요. 나와가지고 일단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뭐 얘기하다가 사실은 제 스캔들의 80%가 사실입니다. 오, 그렇게 했어? 일단 왜냐면 재밌게 하려고 그 얘기를 딱 하는 관심을 끌기 위해서. 네, 그렇죠. 그래서 사람들이 와 막 뭐 사람들이 그렇죠. 사실이라고 하니까. 그래서 이제 재밌게 풀어가려고 이제 친구랑 둘이 나와서 근데 그게 정리가 안 되고 벌써 끝났어요. 그냥. 나중에 농담입니다. 이걸 했어야 되는데. 근데 그걸 안 풀어주고. 남희석 씨도 아 그래요? 진지하게 받았구나. 승철이도 도와줘야 되는데 야, 이 친구가 사실 이렇게 되니까 저기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이 끝난 거예요. 어머머머. 다시 하자 그럴 수도 없고. 근데 다음날 이제 신문에 저는 뭐 진실을 밝히다. 지금까지 스캔들 80%는 사실이고 여자들 얼굴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. 그 전에 스캔들. 그러면 몇 퍼센트까지는 사실이에요? 70% 정도? 글쎄요,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서 상대 역하고 사귄 적은 한 번도 없어요. 단역. 상대 주변? 그건 아니고 드라마가 끝나고 교제한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. 그 드라마 끝나고? 일하면서는 저는 이상하게 어떤 동료나 이런 직장인 같은 느낌이 있지 여자로 보이거나 그러니까 거의... 끝나고는 항상 사귀신 거예요? 아, 항상은 아니고 한 번 정도. 한 번. 이한희 씨는 어떻게? 일에 지장이 많죠. 이현희 씨는 그렇게 지장은 없잖아요. 이렇게 연애하고 막 이런 식의 상대에게 다 뭐 저희 동료 연예인과 이숙 씨 그러니까 스캔들 있었어요. 여기 이 꼬장톡도 꼬장톡. 야 진짜 염장. 어떻게 같은 얘기를 이렇게 거슬리게 하는. 그러면은 말 나온 김에 이현희 씨 특종을 한번 딱 그려주시죠.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거를 공개해 주실지 기대되는데. 저는 뭐 경고입니까? 빨간색이 약간 분위기라. 별 의미 없습니다. 사약을 받으신 후에 뭐야? 광주엔 두 번 다시 오지 마세요. 어휴, 고향에 오지 말라는데.